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개인정보, 홈서핑, 재심, 포차인데요. 먼저 재심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7월 23일 방송된 닥터 로이어 마지막 회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5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낸 한예안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그간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구진기는 죽음을 맞고 제이든 리는 감옥에 가는 등 권선징악의 결말로 유정의 미를 거뒀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21일 새벽 반성원에서 피고인 구진기와 함께 심장 이식 수술을 한 사실 있습니까? 네, 수술했습니다. 금석주 환자의 심장이었습니다. 구진기가 직접 환자에게서 심장을 꺼냈나요? 네. 금석주 환자에게서 심장을 꺼낸 뒤 VIP 환자의 심장을 넣고 봉합했습니다. 그 후에 이사장님이 한의한 선생을 불러 VIP 환자에게 금석주 환자의 심장을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이사장님이 금석주 환자의 에크모를 파손해 숨을 끊었습니다. 복수하는 거야? 내게서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간 복수. 난 그때 지난 선택을 후회하고 곱씹으며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 난 재심 결과 나왔어? 어떻게 됐어? 무죄 선고받았어.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내 방식대로 복수를 했어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고 피하지 않고 형량을 다 채울 생각입니다. 고마웠어요, 닥터 로이야. 닥터 로이어 마지막 회를 본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소지섭 배우님 멋짐. 오랜만에 금토가 기다려졌었는데 이제 못 봐서 아쉬워요. 진심 제이든 하나로 16화까지 달렸다. 너무 매력해. 결말 예상이 다 되는 권선징악식 전개지만 오히려 이런 솔직한 전개가 가슴을 울리는 게 있다. 종영을 아쉬워하는 한편 배우들의 열연에 박수를 보낸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닥터 로이어는 메디컬 서스펜스 법정 드라마라는 복합 장르를 선보이며 이목을 끌었는데요. 위원들은 마지막 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그 드라마에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소위 말한 사이다인 건데 시청자들이 원하는 어쨌든 구진기에 대한 증거는 필요하니까 단순히 구진기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이런 걸 바라는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이든이 처리하되 한이야 같은 경우는 의사로서 제이든을 구하고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이제 그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방식으로 이제 했다는 면에서 징악의 사이다 쾌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윤리적 선을 고민하는 결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왜 우수재인가 닥터 로이어에 이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신드롬까지 변호사들이 안방극장에 대거 등장을 했는데요. 닥터 로이어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서스펜스 법정 드라마라는 이 하이브리드 장르로 차별을 내세웠는데 보는 내내 의학 드라마, 뭐 법정 드라마 어느 쪽도 장점을 좀 제대로 살리지 못한 건 아닌가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회에서 제가 그런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음모도 풀어야 되고 비밀도 밝혀야 되고 복수를 마무리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마지막 회에 다 하다 보니까 대부분 대화로 뭐 다 같이 등장인물들이 모여있을 때 말을 주고받는 식으로 비밀이 밝혀지고 전화통화로 뭐 범인이 어디 있는지 밝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가 됐단 말이죠. 그동안 풀어놨던 이야기들을 다시 주워담는 그런 전개를 좀 버거워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회였습니다.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있다면 구진기가 이제 한의안을 불러서 아들을 부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와줘서 고맙네.
우리 현성이, 현성이를. 그때 한의안이 듣지도 않고 확 나와버려요. 그래서 악인에게 어떤 서사를 부여하는 모습, 사실은 악인에게 이런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는 모습을 차단함으로써 사회 정의에 대한 작가님의 메시지가 강조된 그런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캐릭터들을 처음에 주요한 인물처럼 소개했는데 금석영이나 임윤아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어떤 능동적인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복수의 단계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진 인물, 이런처럼 약간 보조적으로 그린 면은 좀 아쉬웠습니다. 복수극으로서 윤리적 선에 대해 고민한 점은 돋보였지만 복합 장르의 매력을 조금 더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닥터로이어 후속으로는 승률 10%의 생계형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빅마우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역대급 스케일의 하드보일드 누아르 장르를 표방한 만큼 성공적인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포차입니다. 이승환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7월 22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차서원 씨의 홈포차죠. 4차원이 개업했는데요. 나랩바 박사장의 컨설팅 아래 매운 어묵탕부터 김치말이 손두부까지 맛있는 음식과 낭만적인 분위기와 함께하는 금요일 밤을 선사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어묵. 빨간 어묵. 아, 그렇지. 진짜요? 꼬지를 만들 거예요. 가로로 펼쳐놓고 한번 접고. 네. 접고. 아, 접은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1대1 컨설팅 진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이거 봐, 모양 나잖아. 모양 너무 이쁘죠? 아, 원래 저렇게 여러 개를 굽는 거예요. 너무 좋아. 저렇게 많이 들어가잖아. 이런 거는 그냥 사실 먹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그림이 안 보여. 진짜 더웠구나. 진짜 더웠어요, 진짜. 이게 위로 가면은 나는 이게 시스템이 맞는 시스템이 이게 뭐야? 국물을 낼 건데. 아, 무서워. 보이잖아요. 이 스프를 반반 섞어요. 아~ 요거 절반. 이거 조금 더 많이. 반반씩? 멸치를 더 많이? 네, 조금 더 많이. 국물 싹 나오잖아요. 끝! 진짜로 완전 내몰렸어요. 똑같아. 아, 맛있겠다.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니야. 자, 두 번째 요리. 2단계, 2단계. 순두부. 자, 칼 주시고. 저게 뭐야, 캠핑카라 아니야? 실화야? 그쵸. 아유. 사이즈는 요 정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짜준 거야. 진짜요? 응, 갖다 써요. 직접 짜는 게 최고잖아. 아, 진짜. 향 자체가 너무 좋아. 원래 살얼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살얼음 없는 채로 그냥. 마지막 참기름 딱 뿌려주고. 끝! 끝! 이 지옥에서 탈출! 야, 안주 진짜 기가 막힌다. 우린 거 같지 그냥? 뭔 육수 낸 거예요? 아니, 맞춰봐. 육수 뭐 넣은 거 같아? 맛이 종합적으로 나올 때는 뭔가 비법이 있었다는 건데. 어? 야 진짜. 라스 없었다고? 귀신이다. 라스? 진짜 귀신. 라스는 프로그램 이름이 라스지. 맛의 육각형이 완성돼 있으니까 무조건 MSG가 들어갔다. 아, 그 판단을 그 빠른 시간에 했다고? 보자. 자자자. 안전하시고. 놀이를. 오, 술을 진짜 많이 마셨어.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고 잘 드시네. 아이고. 야, 너 잘 논다. 나도 취향해. 내가 바라는 게 바로 이거. 느껴버렸네? 낭만을 느껴버렸어. 아, 진짜 잘했어. 맞아. 한여름밤의 포차는 그 자체만으로도 낭만적이었는데요. 이날 방송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차서원 배우님 나오는 편 다 챙겨봤는데 이번 편도 진짜 재밌네요. 박나래 너무 고생했겠다. 그래도 약간 설레는 거랑 더운 거랑 오묘한 재미가 있네요. 남의 술자리가 이렇게 재밌을 일인가요? 직관하고 싶다. 이렇듯 낭만적인 포차 분위기가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날 방송은 금요 예능 프로그램 사이에서 2049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정말 박나래가 박나래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회차였던 것 같아요. 라면 스프 두 개로 어묵탕 국물을 내는 걸 보면서 아, 저건 혁명이다. 저런 발상의 전환과 축적된 노하우는 저거는 박나래가 아니면 보여주기가 어렵다. 이날
이 낭떡포차 분위기를 완성시킨 마지막 피스는 입간판이었던 것 같아요. 딱 이러면은 이제 4차원 오픈. 나래바도 보면 아 그냥 평범한 홈바처럼 보이다가 나래바라고 적혀있는 네온사인을 켜는 순간 정말로 바로 돌변하는 것처럼 작은 소품 하나가 전체 공간의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래바를 운영해본 박나래 씨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굉장히 흥미롭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더위라는 이 극한 상황이 좀 웃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이 쓰였는데 두 사람이 너무 더워서 이렇게 점점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뭐 심전도 모니터랑 같이 결합을 해서 편집해서 보여준다거나 그 고군분투를 굉장히 예능적인 재미로 제작진이 잘 이렇게 다듬어 줬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웃었던 장면은 그 차정원 씨가 뜨거운 그 오뎅 국물을 맛을 봐야 되는데 멈칫하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정말 진정성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어서 아, 저 안에서도 저런 식으로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구나, 웃음으로 또 연결될 수 있구나를 또 나온 사연을 통해서 새삼 느꼈습니다. 시트콤적인 요소가 잘 맞아떨어졌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온산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박나래 씨의 무게감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증명해주는 회차였고 신인 멤버로서 차성원 씨가 갖고 있는 어떤 낭만적이지만 약간 이상한 사람 그 캐릭터를 다시 한번 확립해 나간 회차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키 씨와 허니제이 씨까지 합류를 하면서 손님으로서 선물을 주고받고 오! 제가 앞치마를 만들어 왔어요. 와, 누나 뭐 하니까. 이쪽은 남양관이고 와, 여기는 청춘 꽃. 와, 양면으로. 여기에서 어떤 하나 완결되는 스토리가 있어서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나온산이라는 프로그램의 초기 어떤 방향을 생각해 봤을 때 화려하고 편리한 삶 속에서만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뭐 같이 하기 때문에 오는 재미와 기쁨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한 해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 관찰 리얼리티의 매력을 보여주는 나혼선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개인정보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예, 7월 20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집중취재 M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해 다뤘는데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쓸 수 없는 글로벌 IT 기업의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2천만 명이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앱에서 검색 한번 했을 뿐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맞춤형 광고가 정확히 뜹니다. 그 옷 브랜드를 검색을 하면 다른 기사 볼 때 그 관련 브랜드 팝업 광고가 뜨고 그러더라고요. 검색만 했는데 다른 곳에서까지 보이니까 좀 소름 돋고. 인스타그램이 지난달부터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공지를 띄웠습니다.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라.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부기관, 수사기관, 분쟁해결기관에도 제공하겠다. 다른 나라 지사나 데이터 센터에도 보내겠다. 위치 정보도 수집하겠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회사인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도 똑같은 공지를 띄웠습니다. 혹시 법 위반은 아닐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법 위반 소지가 좀 있지 않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 구글과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스마트폰에 깔아놓은 수많은 앱들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고양이 사료를 클릭한 사람의 행동 데이터는 이 사람이 웹에 접속할 때 곧바로 광고 경매에 붙여집니다. 이제 고양이 밥그릇을 파는 회사가 나에게 광고를 띄워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0.1초 사이에 일어납니다. 메타는 수익의 98%를 이런 광고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애플이 작년부터 스마트폰에 깔아놓은 앱이 이용자 정보를 추적할 경우 반드시 동의를 구하도록 하자 메타의 주가는 26%나 폭락했습니다. 메타가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또 받고 있는 건 이런 위험을 피해 최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4월 맞춤형 광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통위가 준비하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흐지부지 됐습니다. 서비스 사용을 볼모삼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받고 이를 아무렇지 않게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데요. 이날 뉴스데스크를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예, 댓글 살펴보면요. 어쩐지 내가 검색하고 클릭했던 상품이 다른 사이트에서 광고로 띄어진다 생각했는데 이거였네. 규제가 강력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광고성 문자나 전화가 와서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좀 더 밀착 취재 부탁드려요.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후속 취재를 기대한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의 개인정보 남용 문제를 제기한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엄격한 역학조사를 위해서 우리의 행동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당연하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감시하는 체제에 대한 인식조차 약화된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시기에 글로벌 기업인 메타가 광범위한 개인 수집을 요구하는 약관에 동의하기를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면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것을 이 보도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제어하려고 한 국가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날 보도의 결말인데 사실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가 어디까지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글로벌 기업을 어디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게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사용자 연령대층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중에는 어떤 지점이 정확하게 뭐가 문제라는 거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상파 뉴스가 이거를 설명해 준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이날 보도에서 아쉬웠던 거는 개개인이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시대의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가를 좀 뉴스가 잘 짚어준다라면은 본 시청자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좀 끼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이제 메타 쪽에서 철회를 했죠. 분명히 거기에 있어서는 이번 MBC 보도를 비롯한 지상파나 종합 일간지들의 보도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집중 취재 M이라고 해서 두 개 꼭지를 할애한 것만큼 그럼 MBC만의 대 관점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집중 취재라고 한다면 예를 좀 법학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더 많은 취재를 하고 더 많은 논거를 좀 제시할 수 있었다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 언론도 공부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쨌든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파악해서 정말 후속 보도들을 계속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뉴스데스크 집중 취재 M의 끈질긴 관심과 취재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홈서핑입니다. 이번 키워드 이재영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7월 24일 방송된 구해저음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인 집으로 떠나는 여름휴가, 파도파도 홈서핑 특집으로 꾸려졌는데요. 해외에 온 듯 이국적인 집부터 지친 마음을 릴렉스 시켜주는 집까지 코디들과 함께 시원한 홈캉스를 떠났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파도파도 홈서핑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그럼 오늘 복팀이나 덕팀은 승패 없이? 없습니다. 자, 양팀 사이좋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이곳은 서울시 중구 황학동입니다. 우리가 볼 집이 어디냐? 바로 이 집입니다. 아, 아파트! 오! 마이 하우스! 와, 미국적이다. 어, 미국집이다. 메인이 따로 있어요. 뭐? 자, 오늘의 메인! 와! Just like an angel of the pain. You have appeared to my life. 발코니에다가 욕조를 만들어놨어요. 와, 대박이다. 아, 잘 해놨다. 자, 아, 이거 이게 뭐야? 에비뉴. 뭐야 이거? 어디야? 에비뉴. 내 집에 3개 있는 거야. 어? 아, 여기가 다 발코니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불멍존이래 저기서. 아, 저기가. 어머머, 이게 뭐야? 아, 집에 화강암이 있어. 천연이에요? 집 안에 채석장이 있네. 그리고 뭐야? 와. 그래서 멋있어. 와. 야, 대박! 우와! 또 아직도 나왔어? 아니, 밖엔 또 뭐가 있어? 야외 설마! 우와! 수영장이야!
미쳤다. 홍캉스를 누릴 수 있는 각양각색의 집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날 구해줘 홈즈를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인피니티 풀장까지 갖춘 집이라니.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별장으로 이런 집 하나 갖고 싶네요. 어디 안 가도 집에서 다 해결되는 이번 집 매력 진짜 많네요. 저런 집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지? 그냥 최고의 설비를 모두 갖춘 공간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건가? 볼거리가 넘치는 집 소개가 흥미로웠다는 댓글이 있었던 반면에 이번 특집이 다소 불편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집을 구해준다는 기획에서 확장된 특집이었던 만큼 시청자들의 엇갈린 반응이 눈에 띕니다. 위원들은 구해줘 홈즈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구해줘 홈즈에서는 의뢰인들의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아파트 아니면 빌라가 대부분이었고 그 안에서 어떤 차별성은 뭐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정도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했었는데 이번에서는 뭐 구조나 설계, 건축적으로 아예 다른 집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구경하는 재미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특집으로 인해서 어쨌든 경쟁 구도도 아닌데 계속 코디들의 말 속에서 상대의 집을 좀 재미적으로 예능적으로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의 분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거 안 보여서 부딪히고 발찌는 게 근데 부위긴 다 보여요. 아, 보이니까 그런 것보다는 생활의 공간으로서의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다면 위화감이라던가 박탈감 같은 부분에서 조금 좀 덜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각 팀끼리 경쟁하는 일 없이 그냥 서로 휴양지 같은 집들을 이제 앞다투어 보여줘서 좀 그런 걸 보는 즐거움은 있었죠. 경관을 잘 누리면서 좀 휴양지 같은 기분을 낼까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힌트가 됐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흥미롭게 보긴 했습니다만 구해줘 홈즈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는 목소리들이 많아졌죠. 그냥 각 부동산 대표 매물을 홍보해주는 방송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코디 중에는 인테리어 전문가도 나와서 인테리어 트렌드를 홈즈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뭐 특히 중문 열쇠, 중문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구해줘 홈즈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지점에서 방송을 본 분들이 저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가까운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를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씁쓸한 감상이 있었습니다. 구해줘 홈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코디들이 어떻게 집을 소개하는가 거기에서 오는 재미가 있는데 이날은 이제 그런 집도 있었지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용인에 있는 수지 플렉스 주택의 경우에는 그냥 그저 영상만으로 소개됐거든요. 그래서 구해줘 홈즈의 특색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인테리어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제목이 수지 플렉스 주택인데 고가의 주택과 플렉스라는 것이 같이 나오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홈캉스 여름 특집 그리고 우리가 구해줘 홈즈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기쁨과 맞아떨어지는가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해줘 홈즈에서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집들을 보는 재미는 있었지만 기획 취재를 흐리는 구성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전해주셨습니다. 구해줘 홈즈가 생활 밀착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특집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